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출장을 1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조선의 화력병대와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명조의 중공군 깃발부대의 싸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刀は抜いた。敵方に一人でも生き残りがいる限り、この刀鞘には収めん。全てはお家のためじゃ。この工場の間にも敵軍は待ち構えておる。決して手強い一門ではないが、尻尾を巻いて逃げ出しておらんだけでも褒めたもんじゃ。敵方の数に騙されるな。お主らにかなうものなどほんのわずか。ましてお主らを上回るものなど一人もおらん。富士の高根が雲に届くがごとく、我らも勝利に手が届くであろう。皆の分を祈る。オーカイ、새로운 전략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새로운 장비, 조선의 새로운 장비입니다. 일단 박격포가 생겼고요. 그 다음 화차가 바뀌었습니다. 화차가 더욱더 개성한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야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 땅으로 뭐냐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박격포라며. 이것도 결국엔 박격포라 가는데. 자, 일단은 제일 뒤 기준해서 쭉 배치하고 쭉쭉 배치하고. 오케이, 배치 끝. 매우 좋습니다. 배치가 끝났고요. 박격포 부대 또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리고 갑사가 모델링이 바뀌었어요. 갑사가 바뀌는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사가 좀 더 삐까뻔쩍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 싸구려 갑옷이 아닌 이제 정말 삐까뻔쩍한 모델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갑사 부대입니다. 옛날에 그 갑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삐까뻔쩍해졌지만 옛날보다 더 약해졌다는 그건 비밀. 옛날보다 갑사가 더 약해졌다고 합니다. 예,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사정거리가 300이었는데 땡겨졌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됐나? 오케이. 박격포. 야, 박격포를 뒤로 옮기자. 여 좀 쏴도 안 맞겠나? 충분히 때를 맞추고도 남을 것 같은데. 자, 니들은 여 좀 배치하고. 오케이, 니들은 여기 딱 배치하고. 오케이, 완료. 야들 조금만 더 땡겼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갑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 갑사 발사대 뒤로만 땡겨 놓으면은 어차피 갑사가 죽을 일은 어지간해선 없으니 활로 전마들을 때려 앞에 놈들을 죽일 것 같진 않으니. 자, 이제 중공군을 막아봅시다. 상황 판단하고 소대장 지휘 아래 발포를, 자유발포를 허가하겠다. 공격 개시. 적들이 몰려온다.
숫자는 제법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장군들이 훨씬 더 멋있어졌구만. 자, 이제 렉의 기운이 슬슬 옵니다. 적군을 소개하였습니다. 약 3만명의 중국 건병대 오랑캐가 몰려온다. 적들을 막아야 한다. 와, 씨, 엄청나네. 사전거리 조준하고 자유발포로 신나게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아직이다! 응, 기다려. 응, 기다려,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1번, 2번 준비끝. 전마들이 전진해오면은 처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딱 병사 봐라. 끝내주는구만. 안녕, 반가워. 너희들은 이제 신박하게 죽을 거야. 일단은 신기전은 꺼놓고, 신기전. 우리 신박해진 신기전. 과연 공격 모션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보자. 오케이. 신기전 사정거리가 여지. 여, 뭐냐. 밭 건너면 가긴 되겠다. 야, 쏴! 공격 개신! 투석! 거의 포트리스. 쿵! 아따, 훌륭하구만. 역시 우리의 화력은 떨어지지 않는구만. 아, 한 발로 도대체 얼마나 적이 죽은 것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탄약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다고. 자, 옵니다. 인커밍! 좋아. 언제까지 니들이 안 달려오고 기다릴 수 있냐 한번 보자고. 장군이 없어서 그런지. 와, 이 검, 이 개미 뭐야 이거. 우와, 개미 봐. 응, 두들겨 맞아. 비격천칠레 펑! 후! 역시 쇼군 톨타워 포병대는 정말 잘 맞춥니다. 저쪽 1차 대전 모드하고는 틀리네요. 1차 대전이 쪽팔릴 수준이에요. 다음은 준비됐는가? 네, 일단은 투석기는 준비되어있고요. 가까우면 박격포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까우면은 신기전, 그리고 더 가까우면은 이제 우리의 최고 갑사들한테 두들겨 맞겠지요. 두둠칫 두둠칫. 좋아요. 야들이 돌격을 안 해오네.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들겨 맞다 끝날라나? 그러면은 또 갑사가 이제 또 사냥하러 가야지. 자, 갑사 준비. 하나, 둘, 셋, 전진! 하나, 둘, 셋, 전진, 전진! 가자! 정한되면은 갑사들도 놔두고 신기전을 발사해버려야겠어. 검을 뒤로 차고 있네, 아들은. 우리는 조선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되찾을 것이다. 가자, 일본으로.
온다. 준비. 자, 대열을 준비하시고 이제 전마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서둘러.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바로 발포 시작해. 오케이, 목표된 선수로부터 준비. 와, 옆에가 커버가 안되네. 옆에가 너무 많다. 빠밤. 아이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버리셨구만. 미끼를 물어버렸구만. 자, 준비하시고 발사! 야, 요즘 갑사는 활 쏘면서 총소리 내나봐. 뭐야! 쏘라! 가까이 붙나? 우리 화살만 두 개 맞고 있네. 아, 역시 갑살은 갑사입니다. 상대가 안 되지. 어디서 지금 우리 갑사 느님들한테 어? 까불고 앉았어. 쏴! 발포하라! 쫘라라라. 우리가 앞서다. 갑사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그대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야, 멋있다. 거의 오다가 다 깨지는, 뭐냐, 임진왜란 온가, 시즌2와 다를 게 없는, 우리의 천하무적의 갑사들. 인커밍! 우리의 사정거리는 천지를 내다본다. 야, 무슨 2차, 1차 대전 세계대전 모드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것 같아. 아니, 폭탄이 멈췄다. 더 월드. 온다. 속항, 잘 가. 수고하셨고요. 오다가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래, 잘 멈췄어. 오다가 다 가. 폭탄. 우리의 갑사들은 이제 총도 쏴요. 붙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갑사 한 번쯤은 더 쏘는데 붙을 것 같은데. 오케이, 붙었어. 네, 문제는 갑사가 핵 잘 싸우는 게 문제지. 응, 잘 싸움. 원거리 공격 사정거리 버리고 뭐냐, 방어력, 적군 공격 올리신. 적군 공격도 떨어졌네. 보자, 싸워보면 알겠지. 역시 접근 종족 쓰레기 갑사. 에, 안되겠다. 준비는 되었는가? 쏴! 전문 발포! 나는 땡겨라고 했다. 그럼 땡겨야지.
자, 준비하시고. 빰빰 바라바라밤. 발포. 이야, 역시 클라스. 어, 신기전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와, 뭐야 이거.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아 신기전이. 야, 신기전이 씨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아. 다 부서 그냥. 거의 그냥. 야, 신기전은 그냥 다연장 미사일인데. 뭐 최초의 다연장 미사일이 맞긴 하지만 더욱 강력해졌다. 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직 2층 줄이 결정을 못하는데 쏴! 책임은 내가 진다. 어, 발사! 좋아. 옷이 뭐 조선군이 대체적으로 옷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 너 뭐하니? 어, 쏴버려? 하나 둘 셋 조준! 옛날에는 한 발씩 나왔는데 이제는 뭐 다연발 그냥 르르 날려버려. 최고가 되었구만. 어, 역시 이제 접근전으로는 조선이 더 어려워졌네요. 쾅쾅쾅쾅. 중국하고 조선의 이제 텍스처 팩이 뭔가 깊이가 있어졌다. 이야, 멋있다. 빰빰빰 빠밤빰.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He's coming. 와, 근데 적이 너무 많다. 응, 우리의 쓸모없는 박격포들 놀고 있고요. 서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멋있긴 하네. 근데 공성무기가 너무, 공성무기만 너무 들고 왔다 우리가. 이야, 어마어마하구만. 이렇게 돼서 어쨌든가 저쨌든가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BM조선 BM회란 시즌3였습니다